와. 리얼타임이네. 시간 흐르는 거 보이냐?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더 롱잉이라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퍼즐 플랫포머 형식의 게임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시청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호흡이 느린 게임입니다. 막 액션 좋아하시고 빨리빨리 보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네, 뒤로 가기를 강력 추천드리고, 게임 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이게 슬로우 게임이라는 거 알겠어요. 지금 굉장히 고요한데 은은한 브금이 나오고 있죠. 약간 차분한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해보도록 합시다. 땅속의 깊고 깊은 곳엔 오랜 왕의 왕국이 있도다. 맵이 많은가? 일단 게임 설명을 본 것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쪽에 400일이라고 적혀있죠? 이 400일을 리얼타임으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400일을 기다리면서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진짜 리얼타임인지 아니면 게임 속의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벌써 엔딩 크레딧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엔딩 크레딧 아니었지. 지금은 2020년 3월 8일입니다. 와, 근데 2020년이라고 제가 직접 연도를 읽으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나도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2020년이라 세월 정말 빠르고. 초장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 왕의 석상에서 태어난 검은 곰팡이. 나의 권능은 사라졌으니 나에게 남은 건 그대뿐이구나. 나의 충실한 그림자여. 이게 뭘까요? 단 하나만을 부탁하노니 기다려다오. 그리고 반드시 이 동굴에 머물러다오. 나는 이제 400일 동안 숙면에 들어 나에게 남아있는 힘을 모으겠으니 때가 오거든 나를 반드시 깨워다오. 모든 공포와 열망을 끝내줄 테니. 와, 400일 뒤에 돌아와서 왕을 깨워야 돼요? 와, 리얼타임이네. 시간 흐르는 거 보이냐? 여기가 내 집이다. 다음 400일을 보내기에 좋은 곳이다. 다 들으면 우클리. 걷는 속도 실화야? 그리기 나. 야! 꺼! 나가! 와, 이런 게임이구나. 이때까지 나온 게임들을 모두 초월할 정도로 정말 엄청 슬로우 게임이네요. 자, 패스트푸드가 한창 만연하던 와중에 슬로우 푸드라는 게 등장했죠? 항상 빠르고 액션이 강력한 그런 게임들만 나오는 패스트 게임에 이어서 이제 슬로우 게임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슬로우도 적당히 슬로우여야지. 이건 죽겠는데? 위대한 예술과 함께하니 시간이 더 빨리 간다. 내 벽에 특별히 모셔둬도 부족함이 없다. 이제 이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이거를
달력을 바꾸면 시간이 줄어드나, 아니면 진짜 400일을 보내야 되나, 그것도 켜져 있는 상태로? 꺼도 시간은 흐르지 않을까 싶네요. 장소를 기억하려면 이 열에 있는 화살표를 사용하세요. 자동으로 걸으려면 오른쪽에 화살표를 사용하세요. 오, 장소가 진짜 엄청 넓나 봐요. 오. 조작법이 약간 특이하네요. 쭉 와서 이걸 누르면 연주하는 즐거움을 누리려면 이 악기의 부품 네 개를 모두 모아야 한다. 아하. 자, 지금 이게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게임이 아니라 마우스는 정말 그냥 여기 바닥에다가 고정해놓고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 친구가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체에 왔을 때 상호작용이 됩니다. 아, 근데 마우스 위치로 이동하기는 하네요. 자, 이게 뭘까요? 시간이 느리고도 꾸준히 흘러가고 있다. 느리고도 꾸준하게. 지금 종이가 한 장밖에 안 남았다는 건가? 그 색깔은 없다. 동굴 어딘가에 어렵지 않게 찾아야 할 텐데. 할수 있는 게 많이 없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책을 들진 못하고 의자의 상호작용이 됐네요. 아, 편락한 의자 위에서 지친 몸을 쉬는 것보다 나은 건 없지. 앉아서 보기와 독서하기가 있네요. 뭘 본다는 거지? 읽을 책을 선택하세요, 생각. 폐하께서는 나에게 400일을 기다리라고. 그 후에 9분을 깨워드리면 모든 공포와 열망을 끝내겠다고 하셨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내 생일이 조금이나마 빨라질 것이다. 방치형 독서는 뭐야? 폐하께서는 나에게 이 동굴을 절대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 다른 곳에 대해서도 꿈을 꿨으면 좋겠다. 동굴을 둘러보고 싶다. 하지만 어딘가에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게 느껴진다. 이 어둠은 어디에 있지?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왕국의 지도를 실제로 사용해봐야겠다. 동굴에는 숨겨진 장소가 가득할 것이다. 언제쯤이야 이 동굴의 구석구석을 전부 둘러볼 수 있을까? 아직은 아무데도 보지 못했다. 왕국 어딘가에 비밀 도서관이 있다. 꼭 찾아보고 싶으니 책들을 더 많이 읽어봐야겠다. 정말로 더, 아,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는구나. 정말로 더 많이 읽어야겠다. 내 꿈은 절대 끝나지 않는 책을 찾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영원의 회랑에 대한 글을 읽었다.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있으니 쓸만한 걸 만들어 봐야겠다. 어쨌든 머리를 쓰면 시간이 빨리 갈 테니까. 내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기엔 약간 불편하다. 내 그림 습작에 더 많은 색을 넣었으면 좋겠다. 동굴 안에서 다른 색의 돌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내 벽에는 더 많은 그림이 필요하다. 특히 기생충의 그림이다. 엥? 여기선 곡괭이 쓰는 법을 제대로 익힐 것 같다. 벽을 파내서 내 작은 집을 넓혀야겠다. 다양한 색깔의 수정들이다. 몇 개를 캐내서 내 방을 장식해야겠다. 내 집에 침대를 놓으면 멋질 것 같다. 맞는 재료를 모으면 침대 하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알려주고 있거든요. 내 집에 물이 흐르게 해봐야겠다. 청결을 위해서라기보단 그냥 소리가 듣기 좋다. 내 몸은 뭘 먹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지만 예쁜 버섯을 키우면 좋을 것 같다. 이 아래 너무 외롭다. 가끔 다른 얼굴을 만나면 좋을 것이다.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때때로 내 머릿속에선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진다. 고통스러운 고독을 줄이기 위해 내 악기로 애창곡을 연주해야겠다. 실패한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야겠다. 그것만으로도 약간의 성과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 외로움 속에서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 한글 정발이라며! 사기꾼아! 어, what the fuck! 아이, 본문이어가지고, 해석을 안 했나? 와, 진짜 책이 있네. 시간 참 빨리 가는군. 더 읽어야겠다. 상호작용이 뜨는군요. 여기 오른쪽 위에. 자. 이쪽 동굴과 오른쪽 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99일 23시간 40분 23초 남았네요. 정말 미치도록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이것저것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나가보죠. 왕이시여, 제가 400일을 기다리겠나이다.
폐하께서는 드넓은 왕국을 둘러봐도 좋다고 허락하신 것 같지만 돌아가는 길을 기억해두는 게 좋겠다. 왕 깨우기. 400일은 이제 시작됐다. 폐하께서는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나는 동굴 왕국에서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폐하를 깨워드려야 된다. 그죠? 서두를 것 없다. 산책할 시간은 많으니까. 자, 이게 초 슬로우 게임이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춰서 좀 플레이를 하고 싶네요. 근데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그게 아닐 거 아니야. 가능하면 무편집 영상으로 올리고 싶은데 그래도 걷는 거 정도는 편집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난 이 계단이 너무 마음에 든다. 뭔 소리야 이거? 이건 뭘까요? 아, 왕 자는 소리야? 왕 코골아요? 이건 뭘까? 지금 채팅창에 가려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채팅창 위치를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거 어? 아, 그 음소거구나. 얘가 지금 피아노 치고 있는 건데 누르면은 죽었네요? 죽어서 연주하는 사람이 없네요? 오,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것도 효과음. 효과음 껐다 키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도 길이 있는 거야? 내가 왜 여기로 왔을까? 길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속 터지시죠? 근데 저는 바닥에 뭔가 놓여있다. 이 게임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집어봅시다. 그래서 이거 안 맞는 사람은 당분간 내 방송 못 올 것 같은데. 석탄 조각이다. 안전하게 지켜줄게, 동생아. 너 석탄이었니 원래? 아, 근데 이런 게임 진짜 언제 해보냐. 어? 되게 특이하잖아. 완전 신기하다고. 초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이 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지금 열리고 있는 소리예요? 야, 열리는 것도 몇 시간이 걸려? 기가 차서 나오는 소리 맞습니다. 열리고 있어! 열리고 있어! 나중에 다시 옵시다. 석탄 조각이다. 탕아가 집으로 돌아오는구나. 기다려보자고? 그래, 내려가는 동안 다 열리겠다. 그냥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열리는 소리가 멈췄어요. 다 열렸네? 되게 빨리 열리네! 나 무슨 한 2, 3일 걸릴 줄 알았어. 생각보다 되게 빠르잖아. 아, 슬로우 게임이 아닌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열리고 있거든요? 혼자 다니기에 넓은 곳인 것 같다. 길을 기억해두는 게 좋겠다. 돌아가서 잘못된 건 없는지 확인해야겠다. 오, 우클릭 누르면 캔슬되네. 그니까 이게 장소를 지정하고 이걸 누르면 해당 장소로 이동하네요. 확실히 까먹을 일은 없겠군요. 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맵이 아마 한 1000개 정도 될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이상하리만치 이 게임의 용량이 큽니다. 보통 이런 게임은 용량이 1기가가 넘기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 액션성도 적고 맵이 고정돼 있는 형태 2D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원래 많지 않은데 이게 지금 4기가가 넘어요. 그래, 나 이거 다운받으면서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용량이 커? 이 생각 들었다니까? 이동하기. 어우, 여긴 왜 이렇게 깎아질러져 있죠? 여기는 계단인데? 희한하군요. 뛰기? 나 방금 뛰기? 아, 뛰어내리기. 깜짝이야. 나 너한테 뛰는 게 있는 줄 알았어. 순간 좋아했네. 아, 그러면 안 돼. 이거 슬로우 게임이야. 이건 뭐야? 분필 조각이다. 이제 영영 숨겨진 채로 남을 하얀 달을 그릴 수 있다. 와, 뒤에 곡괭이 사용하기? 수정유리로 만들어 거의 뚫을 수 없는 창문 뒤에 보물이 있다. 뭐 나한텐 큰 쓸모가 없을 것 같지만 말이다. 와, 뒤에 보물이. 벌써 약간 헷갈린다. 어떡하지? 아, 맵이. 아, 문 개수 봐. 제정신이야? 쇼콜라 유시 구독 감사드립니다. 뭐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녀 봅시다. 난 정말로 혼자다. I know. 토크쇼에도 좋겠네요. 그러게요.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야, 목 치유할 때는 이게 최고 아니냐? 외로운 감시인이 텅 빈 거리를 순찰하고 있다.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곳이야? 못 올라가나 본데? 어? 올라갈 수 있네? 대박. 어? 뭐야? 맵 뒤로 넘어왔어. 아, 악기 부품이다. 전부 모으면 집에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야, 약간 길 아닌 것 같은 곳도 다 갈 수 있군요. 여기로 쭉 빠지면 어디야? 오! 어, 확실히 비밀 장소가 많네. 길이 안 보여. 대박. 단서가 여기 쪽 이렇게 하나 있네요. 돌. 자, 일단 여기에서 저장을 합시다. 세이브 파일이 엄청 많다고? 나 이거 진짜 적어 보이는데. 아, 이걸 누르면 무조건 집으로 가는구나. 이거 저장 안 해도 되네. 무작위 장소로 걷기가 있어? 허? 하지만 난 절대 무작위 장소로 걷지 않을 거야. 난 내 의지로 걷고 싶다고. 와, 진짜 어디든 갈 수 있네. 이끼 조사하기 뭐야? 여기는 이끼가 자라고 있지만 아직 가져갈 준비가 안 됐다. 와우. 풍덩 풍덩. 아, 근데 이거 걷는 사이에도 되게 많은 해프닝이 있어서. 아, 근데 걷는 게 고통스럽긴 해. 걷는 건 확실히 고통이야.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길 걷는 것만 편집을 하고 중간중간에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는 전부 다 살리자. 이 길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가져갈 수 있나봐요. 이런 때 스킵을 하라고요, 편집자님? 그냥 사운드 살아있는 곳은 전부 다 살리고 멀뚱멀뚱이 걷기만 하면은 다 이제 몇 배속으로 줄이고. 들어가기? 뭐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장소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 안 해? 와 진짜 끝이 없다. 야, 맵 1000개라는 게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야. 1000개 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와, 여기 어디냐? 아, 벌써 길 잃었어. 야, 안 되겠다. 무작위 장소로 걷기 안 쓰려고 했는데 이게 있는 이유가 있네요. 그냥 멍 때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좀 눈에 띄는 거 보이면 그거 집어서 가지고 가야겠다. 진짜 대박이다 이 게임. 대충 예상은 했거든? 이런 게임일 거다라는 거를. 와, 근데 내 상상을 초월하는데? 길을 왔던 길만 왔다 갔다 하나 혹시? 그건 아니겠지? 아니 이거는 게임에 집중 안 해도 돼요. 게임에 집중하지 마. 이거 게임에 집중하면 망해. 여러분이 다 나가고 말 거예요. 이거만큼은 자, 마음대로 떠들어도 돼. 근데 너무 주제에서 벗어난 플레임님 오버워치 재밌어요. 막 이딴 얘기하면 이제 바로 그냥 뭐가지 넥스트 라이트 타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같이 얘기나 하자고. 어? 야 잠깐만 이거 이상해요. 내가 갔던 길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 내가 왔던 길만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 내가 왔던 길 되돌아가고 있으니까 찝찝하네. 그냥 내 멋대로 돌아다녀야겠다. 저 몇 개 국어 할 수 있냐고요? 저 영어밖에 못해요. 한국어랑 영어. 이 게임 퍼즐은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맵을 다 외우는 게 퍼즐이라면 퍼즐일 수 있겠군요. 난 인생을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너 방금 태어났잖아. 씨, 태어난 지 지금 36분밖에 지나지 않은 녀석이 무슨 인생을 논하고 있어. 장난해? 여기도 들어가 볼까? 여긴 어디야? 어? 가끔은 그만 걷고 그냥 앉아서 생각하고 싶다. 응, 너 계속 걸어야 돼. 저게 뭘까요? 저기 뭐가 있네요? 나무 판자? 책? 집기. 나무 조각이다. 침대를 만들 때 쓸만할 것이다. 벌써 침대에 파편을 얻었군. 롤하다가 게임 터져서 빡치면은 이 게임하면서 힐링하면 되겠다고요? 더 빡칠 것 같은데? 에이씨 짜증나. 롱잉이나 해야지. 저벅 아니 자동 걷기가 아닌데요? 내가 클릭한 지점까지만 자동 걷기가 되잖아. 난 계속 오른쪽으로 쭉 가길 원하는데? 잠시만요, 여기 왔던 곳 아니에요? 엥? 여기도 아까 아래쪽에서 우리가 아, 문 개수바 하고 뒤로 빠꾸 했던 곳이네. 400일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이것만 하면 맵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의 400일 동안 이 집만 하고 있으면은 내 집 아니냐 여기? 동굴 구조 다 외울 것 같은데. 참 의미 없는 등반이었다. 획득 실망거리. What the hell?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여기? 어. 날 실망시켰어. 와 잠시만요, 이거 키보드가 왜 필요한지 알겠어요. 좌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니까 사람 미치게 만드네. 아하 조작법 요걸로. 이거 나중에 400일 뒤에 플레임님 영상이랑 오늘 찍은 영상이랑 비교하면서 보면 약간 타임캡슐 느낌도 날 것 같아요. 맞아 재밌겠다. 진짜 400일 뒤에 나는 얼마나 바뀌어 있을 거고
이 게임은 얼마나 익숙해져 있을 것이고. 계속 왔던 길또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은 고독도 의미가 있다. 오, 야, 키보드로 하니까 되게 편하다. 방금 집기가 있었는데 뭐죠? 석탄이 떨어져 있었는데 사라졌나? 어우. 뭐가 적혀 있네요. 조사하기. 왕국의 지도를 조잡하게 그린 조각들인 것 같다. 해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오. 맞아, 맞아. 400일 이후에 반드시 깨워달라고 했는데 못 깨우면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0일 뒤가 언제죠, 여러분? 달력에다 표시를 좀 해놔야 되겠는데? 2021년 4월 23일이요? 4월 22일로 해놓겠습니다. 4월 22일. 4월 22일에 더 롱잉 왕 깨우기.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 달력 내용을 보고 이게 뭔 개소리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달력에 적어놓기는 했어요. 진짜 보면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자, 들어가 봅시다. 4월 12일이라고요? 4월 12일 8시에 하면 돼? 4월 11일이야? 이 전날에 와야 되는 건지 딱 12일날 와야 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11일로 합시다. 이 계단은 지하 궁궐 너머의 동굴로 이어질 것이다. 거기에 가면 폐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목록도 있는 거야? 또 지하에서 하루가 지나가는가? 나 가게 해줘.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 명령뿔 복종 가즈아. 그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가야겠죠? 궁궐의 출구다. 왕국의 다른 곳을 둘러봐도 좋다는 허락은 받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겠다. 오, 출구를 찾았어요, 여러분. 편집자님, 영상 후원은 잘라주세요. 저거는 사람이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봅시다. 아, 악기 부품이다. 전부 모으면 집에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좋아. 악기 부품 총 4개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낡은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다. 들어가려면 적어도 2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 자, 그리고 지금 실험을 해야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껐다 켜도 시간이 가겠죠? 이게 진짜 400일 동안 켜야 되는 건 아닐 거야, 그치? 그걸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이 장소를 저장을 해두고요. 지금 23시간 1분 남았잖아요. 벌써 1시간 플레이했네. 이걸 꺼볼게요. 게임이 방치된 채로 계속됩니다. 방치된 채로 계속된다니?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뜻이겠죠? 확실하게 줄어들어 있네요. 내 죽음에 대한 꿈을 꿨다. 처음엔 비명이 들렸다가 곧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 자, 장소도 저장했으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새콤달콤 산지 지금 몇달 지난 거 구석에서 찾다가 발견했는데요. 너무 맛있다. 이거 왜안 먹고 있었을까? 아, 숙성시켜서 맛있는 거야? 슬로우 게임에 이어서 또 슬로우 과자. 아니, 근데 새콤달콤은 유통기한 길잖아요. 아닌가? 따뜻한 곳에 있으면 짧지 않냐고요? 그쵸? 그럼 리얼 숙성이지. 근데 애초에 이게 막, 뭐, 유제품인가? 유제품인가? 새콤달콤이 유제품이냐?
애초에 상온 보관이니까 괜찮겠지. 미미하게 따뜻한 거 가지고는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여러분, 시큼한 거 먹고 싶으시면 개미 똥꼬를 핥으면 된대요. 몰라, 그렇다던데. 나도 들은 거라 잘 몰라. 아, 뭔가 방 구조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잘 모르겠네. 저 위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지도라도 그려보죠. 400일이면 가능은 하겠는데. 새콤달콤이나 하나 더 먹어야겠구만. 바다코코넛 먹는다고? 아, 부럽다. 그거 맛있었는데. 자, 저 동굴을 지나쳐서 왼쪽으로 쭉 가볼게요. 이 물가는 내가 들어가도 될 만큼 깊지 않다. 근데 왜 하필 400일일까? 100일도 아니고. 막다른 곳이네. 망했군. 언제 돌아가냐. 아직 만들다 말아서 400일이라는 개발 기간을 두고 계속 패치하는 건가? 그냥 한 100일로 줄여주고 이동속도 4배 늘려주지. 수부렁탱. 여기 설마 못 가요? 조그마한 물방울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실패인가? 친절한 물방울이 구덩이를 채울 때까지 기다리면 될줄 알았는데. 한 달은 걸릴 것 같다! 이거 진짜 컴퓨터 시간을 바꾸면 적용이 될까요? 안돼 있으면 어떡하지? 아, 근데 또 바꾸기가 좀 그런 게요. 엑세스플릿으로 방송하는데 컴퓨터 날짜를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방송에 이상이 생겨서 튕겨요. 컴퓨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켜져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바꾸면 괜찮은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바꾸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군. 오케이, 방송 안할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야, 이렇게 조용하고 지루한 게임을 나 혼자 하라고? 그럴 순 없지. 님들도 같이 고통받아야 돼요. 리뷰 보면 시간 단축도 되긴 해요? 또 이게 일종의 편법 같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시간이 빨리 흘러요? 실시간보다 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지금 1시간 10분을 한게 아니라 401 동안 하는 거니 401호의 유튜브에서 볼수 있는 거죠. 뭐야 이건? 진흙 조각이다. 이제 내 그림에 빨간색을 넣을 수 있다. 개이득. 그럼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1시간 12분을 플레이한 게 아니라 시간이 빨리 간 거야? 아닌 거 같은데. 모르겠다. 실제로 1시간 12분 한거 같거든요. 이 초록색 문은 뭐예요, 근데? 이런 데가 있었나? 도서관으로 가는 문이지만 반대쪽에서 막혀 있다. 실망거리 목록에 추가해야겠다. 실망거리는 어디서 봐? 그림 한번 그려보면 알수 있겠죠? 돌아가는데 1시간이야, 이런 씨. 와, 근데 진짜 400일을 감당한 뒤에 이 엔딩을 봤을 때 뭔가가 있긴 있을 거 아니야. 엔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엔딩을 봤을 때 기분이 너무 궁금하긴 하다. 와, 이걸 우리가 해내고야 말았네요. 약간 이런 반응이려나? 어? 악기 부품 아니에요, 저거?
아, 악기 부품이다. 전부 모으면 집에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이제 악기의 부품을 모두 모았다. 오.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진짜 400일을 버텨서 편법 하나도 안 쓰고 리얼타임 400일 뒤에 이 게임을 엔딩을 보는 걸 올리면 사람들 많이 보지 않을까. 부싯돌 조각이다. 두 개가 있으면 집에 멋진 불을 피울 수 있다. 한국어로 게임 제목을 검색하니까 관련 검색 결과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지금 나온 지 이틀 됐나? 어둡고 외로운 곳으로 가는 입구인 것 같다. 딱 나한테 필요한 것이다. 뭐야, 여긴 어딘데? 또 다른 나의 집인가? 와우! 여기 어디야? 문이 세 개다. 어느 문을 선택할까? 일단 첫 번째. 이 밑에 뭐가 떨어져 있는데? 뭐지? 오, 부싯돌 조각. 여긴 돌로 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군요. 죽으면 시간 리셋되냐고요? 얘 불사일걸요? 애초에 죽을 요소도 없는 것 같고. 난 석탄을 집을 거야. 잣됨. 원래 장소로 나와버렸잖아. 아, 여러분, 누가 충주사가 좀 틀어줘요. 나 현기증 나. 참 아늑한 곳이다. 저기 뭐가 있어요? 좋아, 저기를 찾아보자고. 두 번째 칸으로 가보려고요. 오, 기어갈 수도 있네. 더 느려졌어. 아, 근데 전이 게임 진짜 매력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하는 건 오반데, 이런 게 방송용 게임이지. 여러분들이랑 계속 얘기 나누면서, 이게 얘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청소 게임도, 솔직히 외형적으로만 청소 게임이지 거의 토크쇼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타입씨랑 이렇게 청소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아, 또 길이 꼬였네.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죠. 역대급으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셔서 난 그거에 의사소통의 힘을 느꼈어. 야, 좀 보여주려면 좀 길게 보여주든가. 싸다가 끊겼어. 아, 나 지금 굉장히 기분이 찝찝해. 석탄스. 앗! 메야. 앗! 일단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싸돌아다니다가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수상한 걸 발견했는데 가보도록 합시다. 이 동굴 위에 세상에 대한 꿈을 꿨다. 너 잤니? 조사하게. 명판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원의 끝에 도착하려고 하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와! 도전과제를 달성함. 영원의 회랑. 이 회랑에 있으니 시간이 안 가는 것 같다? 어?
돌아가. 아, 영혼의 회랑도 궁금하기는 한데요. 아니, 엔딩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영혼의 끝에 도착하려고 하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래요. 그러니까 저길 들어가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뜻이잖아. 저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 우리 바보가 돼보자. 끝이 없다는 뜻일까? 과연? 아, 모르겠다. 한 시간만 보고 돌아가자고요? 야, 한 시간 동안 직진을 하면 다시 한 시간 동안 반대로 돌아가야 돼! 어? 여러분, 저기 뭐가 있어요. 저기 뭐가 있어요. 저기 뭐가 있어요. 저기 뭐가 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뭔가 있어서. 이 종이장은 내 그림 공부에 쓸만할 것 같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 시간도 안 지나는데 좀 뛰면 안 되냐, 주인공아? 아니, 이게 시간이 흐르고 어? 뭐지? 드래곤의 날개? 커튼? 커튼이 왜 공중에 쳐져있죠? 커튼이다. 내 안락 의자의 색깔과 완전히 똑같다. 아이, 잠시만요. 네? 아이템이었다고요? 저걸 집네? 아니, 커튼이 펼쳐져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새 커튼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다니까? 공중에? 어? 또 뭐가 있어. 계속 뭐가 나오긴 나오네. 그래, 시간도 안 흐르는데 아이템이라도 나와야지. 이 약 물고 가자! 그림 공부에 쓸만할 것 같다. 종이 3개. 시간이 멈추는 게 있으니까 줄이는 것도 있겠네요? 정말, 정말 그런 걸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내가 달력에 꼬린 지점을 설정해놓은 것도 의미가 없잖아? 킹리적 가심이구나. 간리적은 뭐야? 이 종이장. 종이 4개. 자, 한 번 더 종이가 나오면은 여기는 그냥 종이 파밍하는 장소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회랑엔 끝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주인공이 얘기하고 있네요. 빨리 돌아가자고. 이 맵에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끄면 시간이 안 가나요? 그러지 않을까요? 종이 있다. 저것만 먹고 이제 돌아가자. 오케이. 됐어. 여기 종이 파밍하는 곳 맞네. 종이가 모자라면 여기 와서 드세요. 약간 이런 건가 봐요. 돌아가는 거는 이때까지 걸었던 그 발걸음 수만큼 돌아가지 않아도 문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난 뒤졌어, 이제. 여러분! 이거 그거네! 야, 저장해둔 장소 찍어놓고 이거 게임 끄는 거네요. 이거 봐! 그림 그리면 시간 빨리 간다 그러는데 그럼 그림 그려서 빨리 가면 시간이나 회랑에서 버린 시간이나 쌤쌤이 되는 게 아닐까요? 어, 그렇게도 제가 지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장소를 일단 기억하자고? 문 앞에서 할게요, 문 앞에서. 야, 근데 진짜 너무한다. 이게 같은 장소가 계속 반복되는 거라면, 뒤로 돌아갔을 때, 문이 바로 나와야 정상이거든? 근데 이게 맵이 진짜 긴가 봐. 우리가 왔던 길만큼 그대로 다시 걸어가야 되잖아. 그렇다면, 이 끝에 뭐가 있다는 말이거든? 내 뇌지컬은 그래. 이건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 확실히. 근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야. 내일 방송 안할때 해보라고요? Fuck you. 절대 안 해. 난이 게임을 절대 내가 죽었다 깨나도 끝을 보지 못할 거야. 와. 근데 진짜 걸어왔던 거 다시 돌아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나 그래도 문이 좀 빨리 생길 줄 알았어. 이건 그딴 배려 전혀 없는 게임이야. 그냥 정말 모든 시간을 여기에 다 쏟아부어야 된다고. 근데 정말 농담 안 하고 이거 돌아갈 때한 30분 걸리겠는데요? 저, 그, 내가 발견했던 문까지 가려면은? 자동 걸음으로 해두시는 건 어때요? 저 마우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미 자동 걸음임. 이걸 어떤 멍청한 놈이 이걸 일일이 컨트롤 해놓고 있냐? 아, 충주고구마 듣고 싶다. 똥 싸다 끊김. 아, 사과 먹고 싶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 일단 회랑 나왔구요. 자연스럽게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후원 유도하시네. 저축하라고 하셨잖아요. 지방 저축의 달인 플림. 아니, 그걸 왜 네가 하고 있냐고. 하지 마. 아니, 그냥 듣고 싶다고. 물론 해주시면 감사한데, 내가 언제 후원해달랬냐? 이렇게 말하니까 또더 나쁜 놈 같네. 맞아요. 후원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 본심이에요! 일단 새로운 길을 좀 개척을 해봅시다. 어! 드디어 찾았어! 그래. 아까 봤던 바로 그곳이군. 이것이 무엇이가? 금은 스증? 스증이응? 곡괭이 사용하기? 내 코는 이 수정을 빼낼 수 있을 만큼 날카롭지 못하다. 아닌데? 개 날카로운데? 어딘가에 쓸만한 곡괭이가 있을 텐데. 아, 제기랄. 자, 장소를 기억해둡시다. 덮었을까요? 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안락 의자에 앉고 싶어 좀이 쑤신다. 참고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일단 여기는 다 둘러본 것 같아요. 어? 아니구나. 여기 아래를 내려가 보자. 아니, 또 있어? 끝났다. 자, 영상 후원을 듣다 보니, 정신없이 듣다 보니 벌써 여기에 도착을 했네요. 얜또 누워서 자고 있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자, 잠마, 일어나봐. 점점 내 편안한 안락의자가 그리워진다. 필요 없고. 이게 뭐냐고.
밀기. 오, 밀리네? 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미는 것도 한 시간 걸려.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하다. 이 물을 집까지 뚫어야 되나? 일단 아직까진 모르겠군요. 삽을 구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다 봤다. 집으로 돌아가자. 쟤는 왜 걷는 거랑 기는 거랑 속도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기는 게 약간 더 느립니다. 고객님. 답답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중주는 고구마! 12시 그냥 지났네. 와, 이게 시간은 참 잘 가요. 아, 나 시계 보고 깜짝 놀랐네. 왜 벌써 12시야? 자, 일단 이거는 종료를 해놓고 내일 마저 하겠습니다. 그럼 집에 돌아가 있겠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여유 있게 하자고. 딱 하루에 한 편씩 만들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덜롱잉 1차, 1일차 마치도록 하죠.